춘천 외곽 지역 노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동산 노인복지센터가 휴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영난 때문인데요. 당장 반찬 배달을 받던 취약계층 노인 등이 지원을 받기 힘든 형편입니다. 임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골길을 따라 승합차 한 대가 바삐 움직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시골 노인들을 위해 반찬 배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저희 도시락 가지고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 취약계층 65가구에 반찬을 전달합니다.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이 반찬만 기다리는 노인이 많습니다. 논밭이 있어서 뭐 야채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반찬거리도 없는 거고. 그 일주일에 한 번 이거 기다리는 거야. 올라가려면 1시간 걸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반찬 배달이 불가능해집니다. 센터가 경영난으로 휴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500명 가량이 받던 집수리나 세탁 지원 등 7가지 복지 사업 중단이 불가피합니다. 시골에는 복지관 셔틀버스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복지 서비스를 받으시기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라서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직원 4명도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계속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시고 또 관련 분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계세요. 코로나19 이후 노인 공동 생활 가정 사업이 중단돼 수입원이 없어진 데다 후원마저 줄었습니다. 춘천시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1,7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센터를 운영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르신들은 그분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복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게 금방 마련이 되겠는가. 사실 이제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죄송하죠. 이에 대해 춘천시는 센터가 휴업하면 업무를 다른 복지센터로 이관해 복지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